오늘의 수학놀이를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의 수학놀이는 각의 크기를 비교해보는 게임입니다. 놀이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각이 그려진 투명한 OHP 필름 카드를 두 장씩 받습니다. 여러분은 각이 그려진 카드를 왼손에 한 장, 오른손에 한 장 들어주세요. 선생님의 신호를 듣고 친구들을 만나주세요. 최소 3명, 최대 5명까지 만날 수 있어요. 친구를 만나면 양손에 들고 있는 각 중 하나의 각을 내주세요. 그리고 서로서로 각의 크기를 비교해주세요. 오늘 배운 각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을 떠올리며 비교해봅시다. 그리고 가장 작은 크기의 각을 낸 학생부터 차례대로 줄을 서주세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보여주시는 조건을 확인해주세요. 화면에 나오는 조건에 따라 어떤 각은 점수를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각의 크기를 비교하는 활동을 익히는 게임입니다. 그럼 오늘의 수학놀이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질문이 있는 학생들은 손에 들고 질문해주세요.